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5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이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죽게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치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서밋으로 가는 길, 영적인 집중, 40일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응답받으셔야겠지만은요, 또 이렇게 파트별로도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겠죠. 오늘 제목이 전도학 메시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부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그 응답이 나타나는데, 그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영적인 썸밋부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능 썸밋 같은 거는 눈에 보일 수도 있죠. 영적인 썸밋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에서 거기에서부터 힘이 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서 오늘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전도학 메시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얘기해요. 저 교회 몇 명이냐, 이거. 또는 뭐 큰 뭐 건물이 있거나 이러면, 뭐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에, 뭐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는 뭐 버스들도 많잖아요. 뭐 노란 버스들. 그런 거 보고 와 하면서 막 저게 힘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상 들어가 봤을 때 아무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 하는 거냐면, 그러면 진짜 보이지 않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겉보기에 몇천 명 모였다, 몇백 명 모였다, 몇십 명 모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름하여 소그룹 집중 캠프. 그러니까 아까 무조건 대형교회 힘없다 이 뜻이 아니고, 그런 교회인데 소그룹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개인 터치가 전혀 안 되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10년 20년 지나봐야 구원의 확신도 없고 문제 앞에 픽픽 쓰러집니다.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전혀 못하고요. 반대가 되어줘야겠죠. 교회가 작아도, 크면 더 좋겠고. 소그룹으로 이게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계속 집중적으로 사람을 살리면서 개인을 개인화시키고, 그 뭐죠, 이렇게 팀이 구성이 딱 되면서 실제로 치유되면서 실제로 사명을 발견하고 함께 가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응답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역에도 적용되고 파트에도 적용되고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 방치된 성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게 좀 길게 써가지고 교회 안에 방치된 성도지만,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각지대예요. 밖에 사각지대가 있기도 한데 교회 안에 많습니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단체처럼 훈련 많은 곳도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한국하고 비교해가지고 미국에 너무 훈련 없다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수련회나 집회만 많고, 요즘엔 미국에도 이제 은근히 훈련 많아요. 이제 막 정신을 뭐 쫓아가기 바쁠 정도로 이렇게 훈련 많은데, 자,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만큼 훈련 많은 곳 없어요. 우리 교회만큼. 맞습니까? 아닌가? 맞잖아요? 근데 보세요. 뭘 하든지 간에 끝까지 훈련 불참자들 있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다락방을 20년 했는데 합숙 안 받은 사람 많아요. 참여하는 거 딱 하나, 주일 예배랑 WRC. 합숙 안 받습니다. 자기 안 받은 건 괜찮아. 무시합니다, 훈련을. 훈련 불참자. 뭐 예화될 거 없어요. 많죠, 교회 안에. 캠프를 아무리 해도. 여건이 안 돼서 못 참석하는 게 아니라 관심 자체가 없어요. 이런 사람. 어느 날 문제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죠.
개인의 영적 문제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에이 이거 고소하다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살려야 된다. 아마 여러분 이게 아마 뼈저리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꾼. 좋은 뜻의 일꾼 말고 영어로 하면 워커홀릭. 교회에서 일만 하는 사람. 그 일하지 말라고 은혜 받으러 가잖아요. 그 사람은 교회 떠나버려요. 그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막 이럽니다. 막 왜 못하게 하냐고 막 씩씩대면서 막 그럽니다. 예배나 은혜, 훈련, 전도하는 거 전혀 관심 없어요. 교회에서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돼. 이런 일꾼들. 비슷한 단어죠. 근데 조금 다릅니다. 말꾼. 말만 많아요. 말은 또 얼마나 많은지.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일꾼 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 방치된 성도. 자, 이렇게 썼는데, 이것을, 야, 이거 1, 2, 3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네들은 훈련도 안 받고 말만 많고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게 교회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를 다니다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이게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12절부터 14절이죠.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집중 캠프 현장 나가는 전도 캠프가 아니라 여러분 파트나 이런 구역이나 이런 곳마다 이렇게 방치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오래 묵은둥이가 되지 않도록 소그룹 집중 캠프를 통하여 뭘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그 약속을 가지고 마가네 집 다락방에 생명 걸고 모였습니다. 생명 건 사람들. 일꾼, 말꾼일수록 보는 눈은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저렇게 생명 걸고 헌신하는 사람, 저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보면서 그들이 뭘 발견하냐. 사람이 열심히 한 애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 아,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저것이. 이렇게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초대교회가 모델이 되는 최고의 응답이에요. 무슨 응답이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고의 응답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 내주된 거, 이거 최고의 응답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 최고 응답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최고 응답입니다. 이게 마가네 집 다락방에 처음 임했잖아요. 다락방이 뭐 하는 것이냐? 간단해요. 내가 있는 자리에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교회 이렇게 그냥 이게 뭐 계속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해도 저 아무 훈련도 안 받는 사람, 아무 은혜도 못 받는 사람, 일만 많이 하는 사람, 키워나면 안 되겠죠. 일하고 방치되어 있는 사람, 말만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 시스템 중에 최고 시스템은요, 교회예요. 그리고 말씀 시스템 중에 최고 시스템은요, 주일 예배입니다. 참여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만남. 절대 만남.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이죠. 15개 나라 준비된 사람들. 마가네 집 다락방에 한 번의 만남,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서요, 이거를 방법적으로 접근해 갈 때, 뭐, 거리, 주차장 관계,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전도하면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뭐 해야 되고, 뭐, 언어, 뭐, 정서,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나의 선입견 가지고 천천히 와야 되고, 차근차근 해야 되고, 밀어붙이지 말고,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부담스럽고,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한 단어가 절대제자예요. 절대제자는 핑계 없습니다. 절대제자는 이유 없습니다. 절대제자는요,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절대제자는 사람이 설득해서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 진짜 준비된 사람이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어디에 앉아 있다가? 교회에 앉아 있다가. 그룹에 앉아 있다가.
파트에 앉아 있다가 동참하고 있다가 절대 만남, 그 연결되는 것이 절대 제자와 절대 제자가 딱 세워지니까 뭐가 되느냐? 전도 운동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요, 자기는 은혜 못 받고 자기는 뭐 못해도요, 보는 건 또 잘해요. 와, 이게, 그리고 뭐 교회 전도 운동 일어나면 또 좋아합니다, 또. 그러다가 본인들이 변화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말만 많이 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이 아니라 지금까지 20년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미국 전략 얘기를 미국에서 했거든요. 절대로 이제부터는 절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을 볼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역사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은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주보에 계속 광고 나가잖아요. 파트별로 2월 플랜을 짜서 제출해라 이런 얘기가 나가잖아요. 그거를 그냥 종에 찍찍찍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연말이잖아요. 소그룹 집중 캠프를 하세요. 여러분 파트가. 네? 좀 하세요. 여러분 파트가 소그룹 집중 캠프를 하세요. 예를 들면 어린이 파트에서 각 파트별로 청소년 파트에서 교구나 구역에서 2018년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 응답받았나. 특히 우리 교회는 어린이 성경학교를 세 번이나 하는데 우리가 뭐 응답받았나. 2018년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연결해가지고 2019년의 비전을 짜는 거예요. 그걸 이 12월과 1월에 이렇게 연말에 응답을 받으면서 뭐 하느냐. 소그룹마다 모여서 이런 집중하는 캠프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비전을 보고 하면서 그것이 교회의 힘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해도 좋아요. 니네 1년 동안 뭐 은혜 받았니? 자, 이거를 아이들에게 적용했지만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이럴 때 대청부나 이런 데서도 그런 걸 응답을 준비하고 이게요, 제가 진짜로 원하는 건 조금 자꾸 애들 얘기만 하는데 교구하고 구역에서 되기를 정말 바라고 그리고 지교회별로도 이거 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별로. 휙 지나가는 연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소그룹이 모여서. 소그룹이라는 말은요. 숫자가 적을수록 더 좋아요. 만약 이런 일꾼 있고 말꾼이 있다. 언젠간 무너지거든요. 그 일꾼들을 붙잡아서 내가 그 사람 한 사람 붙잡으면 1대1, 2명 되는 거잖아요. 2명이 집중하는 겁니다. 2명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 듣는 게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지혜롭게 할 필요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들리는 얘기가 너무 부담 준다 이런 말도 많이 들리고 왜냐하면 이게 좀 숨어 있고 싶은 사람들 교회는 좀 숨어 있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 교회는 못 숨어 있게 다 들춰내고 막 찾아가고 외우라고 울고 뒷방으로 끌고 들어가고 막 뭐 그런데 그러니까 막 그래도 계시는데. 그러면 가끔 제가 아 그래 좀 적당히 하라고 말이라도 좀 할까 자제하라고 그럴까 하다가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잘해. 여러분 이거 LA 오래 오래 계셨잖아요. 오래.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딜레마가 뭐예요? 개인 양육 안 되고 새 가족 와도 관심 없고 제일 관심 보이는 교회가 인사 잘하고 이거에 끝나지 아무도 그걸 복음으로 터치해 주는 곳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는 혼자서 알아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여러분 저희 교회는 혼자서 알아서 살아남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소그룹마다 되어진다. 그러니까 제목이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냐면 겉으로 볼 때 교회가 힘 있어 보이려면요 사람도 막 몇천 명 모이고 건물도 크고 이래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룹별로 작게 뭐가 되어지고 있느냐 거기에서 힘이 나온다. 이번 주 최신 전도학 메시지입니다. 로 목사님 주신 것이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적용 실천해야겠죠. 저희 교회에서 지금 계속 매차 걸쳐서 안수집사 훈련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요, 참여하는 분들이 어쨌든 이게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저하고, 담임 목사인 저하고 개인의 말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전에 나랑 같이 캠프 다녔던 저 렘넌트 세대나 기성 세대가 왔어도 나랑 같이 개인 다락방이라도 좀 했던 사람들. 결국엔 그거예요. 응답은 어떻게 되느냐. 1대1이나 그룹별로 이게 다락방과 양육이 되어지는 사람한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각 파트에서 방치된 성도 한 사람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적용해 봅시다. 모든 파트.
모든 파트. 모든 파트마다 여기 이거 어디 있어요? 소그룹 집중 캠프 이거 하세요. 근데 소그룹 집중 캠프 말 내가 좀 발음하기도 힘들어. 소그룹 집중 캠프 말 발음하기도 힘들어. 간단하게 연말과 새해를 준비하는 파트마다 모임을 하세요. 그냥 하세요. 해서 현장 나가는 캠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감사의 상태 응답을 확인하고 내년을 보면서 같이 비전을 나누고 그게 캠프예요. 그게 그걸 하면서 뭐 하느냐? 교회 안에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모이는 것이죠. 모이는 것 자체가 캠프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12월의 캠프 주제 행정입니다. 2018년도를 마무리하고 2018년도 마무리하고 11월에 저희 교회가 캠프 주제가 새가족이라는 주제로 됐는데 대학청년부에서는 12월 22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학청년부 자체 새가족 초청 환영회를 한다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응답을 받으면서 동시에 2019년에 우리는 1년을 또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2월 플랜 내세요 하니까 매달에 뭐하고 매달에 뭐하고 찍찍찍 해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일단 모이세요. 교사 모임도 하고 뭐 지교회 사역자 모임도 하고 해가지고 모여서 함께 감사하고 비전을 보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메시지가 진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큰 밭. 오히려 이것만 하다가 큰 밭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만 하게 돼가. 우리끼리 모였다 싶고 이렇게 몇 사람 좀 이렇게 조인시켜보자 했는데 그 뒤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큰 밭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도의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설명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현장에 실제로 응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응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파트별로 또는 뭐 구역별로 기관별로 꼭 이거 응답을 이렇게 모이는 시간 갖도록 하시고요. 자, 1월의 캠프 주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는 주제로 또 이렇게 신방이 되어질 것입니다. 한 영혼. 이게 주제를 정해서 그런가? 보통 보면 이제 12월이나 11월에 이럴 때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잘 안 찾아 사람들이. 그럼 뭐라고 하냐? 1월까지 기다린대. 뭐 그러기도 하는데. 자, 어쨌든 1월에는요. 여기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는 주제로 1월 한 달 동안 신방이 있을 것인데 오히려 이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캠프하는 가운데 오히려 큰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성탄 행사 주보 잘 참고하시면서 행사란 단어가 이상하지만 정식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3일 주일에 되어지고 24일 이브 저녁에 이렇게 성탄 감사 우리 렘넌트를 중심으로 행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후 시간에는 그 준비 모임이 있도록 할 것이고요. 제가 자꾸 이브 저녁에 하는데 저도 궁금해요. 몇 시부터 하는지. 그러니까 제측 그 구체적으로 좀 계획이 나와서 교회 정식으로 광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응답해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전도학교 시간에는요. 1교구 1구역 캠프 포럼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겠죠. 지금부터 2019년도에 원단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특별히 우리 그 뭐 교육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모신 중요한 사역자분들은요.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캠프라는 걸 단어를 쓸 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좀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걸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영안이라고 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1교구 2구역 캠프를 했죠. 지교회 두 군데를 새롭게 셋업했습니다. 한 군데는 원래 있던 태영아 그 지교회가 장소 오픈자가 새로 나와서 그 새로운 장소에서 뭐 새로운 엄마들 막 초대하고 좋았죠. 그게 한 군데였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이제 청소년 전문교회 이렇게 또 해서 그때는 파송장까지 나갔잖아요. 자, 우리 1구구 2구역 때 막 영적인 분위기도 좋고 너무 좋았죠. 지교회 두 군데 셋업했고요. 두 달이 지났나?
세 달이 지났나? 보세요, 여러분. 딱 그 직위에 관련된 두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이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보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뭐 해프닝이 있었다. 뭐가 있어, 무슨 충돌이 있었다. 그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야죠. 캠프해서 시스템 딱 세웠더니 거기에 해당되는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사람 관계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건은 눈에 보이는 거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에서 열어나는 영적인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대처가 나갈 수 있죠. 해야 될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흑암 세력 꺾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하십시오. 마귀 세력 결박하는 것밖에 없고요. 사람 관계 절대로 문제 삼지 말고 뒤에서 배경에서는 흑암을 꺾으세요. 1교구 1구역 캠프를 했습니다. 오늘 임명장 나갈 건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가 이거 주기가 겁나.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예방주사를 놔야지, 예방주사를. 얼마나 대역사 일어났어요. 이제 확실한 애기 엄마 한 명 연결되고, 그리고 또 이제 아예 하나님이 옆으로 전도도 되게 하는가 하면 나와서 전도도 오늘 되게 하고. 내가 오늘 오후에 한번 가만 생각해보자. 내가 이렇게 송민규 스스로가, 내 자신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오늘 하이퍼돼 있지? 오늘 이상하게 내가 하이퍼돼 있는 거야. 가만 보니까 아기가 태어났더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막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막 지금 마음이 막 빨리 병원 가고 싶고 막 가서 보고 싶고 막 이런데 사람들 얘기해 주더라고요. 가봐야 소용없다. 왜 얼굴이 애라고 똑같다. 뭐 이러더라고요. 미리 보고 싶어. 애 얼굴 보라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뭐 내가 막 기분이 좋고 막 오늘 밥도 제대로 안 먹었어. 배부르고 지금 막 이래요. 막.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하나님도 알지만 마귀도 합니다. 누가 전도하고 누가 렘넌트 운동하는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우리 교회요 절대로 쉽게 부흥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사람 끌어모으는 교회하고는 질이 달라요. 우리는 원색 복음 운동할 것이고 렘넌트 운동할 것이고 악착같이 다민족 선교할 거고 생명 운동할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겁나라 무섭다 이게 아니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못 누립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후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 보고 그러면 알잖아요. 그럼 알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은 거기서부터 나와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이세요. 그룹별로. 마음을 같이 하세요. 그게 캠프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세요. 그게 캠프예요. 아멘. 천연의 고사님 나오시고요. 김민정 집사께서 중 담당 중직자로 파송을 받으셔야 하는데 지금 바쁘셔요. 김민정 집사께서. 그래서 우리 그 직위 담당 사역자이신 우리 청고사님께서 파송장 받으시겠습니다. 임명장 이름 김민정 직분 집사 청고사님이 대신 받으십니다. 지역 템플시티. 위 사람은 그리스도 언약교회에서 템플시티 태영아 전문교회 담당 중직자로 임명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에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2월 9일. 자,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한 1분 정도만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합니다. 연말에 온 교회에 또 캠프 현장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 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속 사역을 통하여 더 큰 문이 열리는 우리가 승리하는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성탄 감사 예배를 포함하여 연말에 여러 가지 스케줄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은 힘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참 교회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모두를 하나님의 부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 축복하심이 개인의 영적인 실천과 함께 소그룹별로 모여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집중 캠프의 응답을 연말에 누릴, 새해의 비전을 확인할 이 자리는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